랭카스터 여관에서 프랜시스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창밖을 보면서 자신이 점점 근면해지고 있다는 착각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근방의 모든 험한 구름들의 정상부터 시작하여 이 지역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프랜시스는 상기되고 발그레한 얼굴로 정찬 시간에 돌아와 토머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었다. 토머스는 누워서 책을 읽으며 아주 태연자약하게 프랜시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프랜시스가 정말로 구릉에 올라갔는지, 구태여 그 풍경들을 애써 보았는지, 그긴 거리를 걸었는지 물었다. 알고 싶어서 그러네. 만약에 억지로 그런 일을 해야 했다면 자네는 그걸 뭐라고 했을 것 같나? 토머스가 덧붙였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그건 노동이 됐을 걸세. 지금 이건 놀이지만. 프랜시스가 말했다. 놀이라니? 토머스가 프랜시스의 대답을 완강히 부인하며 대받아쳤다. 놀이라니, 계획적으로 자기 몸을 너덜너덜하게 하고 쉴새 없는 단련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사람이 여기 있네? 챔피언 벨트를 놓고 벌이는 경기에 출전하려고 항상 훈련받는 사람 같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놀이라고 하다니. 토머스가 공중으로 들어올린 자신의 부츠 한 짝을 경멸하듯 응시하며 소리쳤다. 자네는 놀 수가 없어. 노는 게 뭔지도 모르잖나. 자네는 뭐든지 일을 하려 들지. 밝은 모습의 프랜시스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그래. 진심일세. 자네는 내게 최악의 친구라네. 자네는 다른 사람들처럼 굴지 않아. 다른 친구가 행동이나 감정에 있어서 대야에 빠지는 정도라면 자네는 갱에 빠지는 것 같아. 다른 친구가 화려한 나비라면 자네는 불을 뿜는 용일세. 다른 사람이 내게 육펜스를 걸면 자네는 자기 목숨을 걸지. 열기구를 탄다면 천국까지 가려고 할 거고, 땅속 깊이 뛰어든다면 지옥까지 가야 만족할 것세. 자넨 참 대단한 친구야, 프랜시스. 토머스가 말했다. 쾌활한 프랜시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는 건다 좋아. 하지만 자네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니 놀랍구먼. 나는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토머스가 말했다. 토머스, 토머스. 프랜시스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할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자네는 나를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가능한 한 이용해 먹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철학적인 대답을 던진 다음 명랑한 프랜시스는 마지막으로 토머스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리고 그들은 정찬 식탁에 앉았다. 그건 그렇고 밖에 나갔을 때 정신병원도 둘러봤어. 프랜시스가 말했다. 정신병원을 둘러봤다니? 걷는 것으로 캡틴 바클레이처럼 대단한 멍청이가 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미친 아기지 협의회 회장이 되다니. 헛되이. 토머스가 눈을 들며 소리쳤다. 엄청난 곳이었네. 병실도 훌륭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간병인들도 아주 친절하더군. 온통 대단한 곳이었어. 프랜시스가 말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나? 토머스는 관심이 없었지만 햄릿의 충고를 따라 관심의 미덕을 가장하고 물었다. 일반적인 것들이지. 말라 죽은 나무들이 모인 커다란 숲 같은 남자와 여자들, 절망적인 얼굴들이 늘어선 끝없는 거리, 어떤 목적이라도 가지고 실제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서로 인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힘을 모두 잃었다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인간들의 사회 말일세. 프랜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와 와인을 한잔하지. 우리는 교류를 하자고. 토머스가 말했다. 한 복도에서 말이지, 토머스. 그 복도는 윈저성에 이르는 긴 진입로만큼 길어 보였는데, 프랜시스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마 그보다는 짧았을 게야. 토머스가 한마디 거들었다. 환자들이 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을 그 복도에 한 남자가 있었네. 불쌍하고 작고 거무스름한 턱을 가진 야윈 남자였어. 이마엔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 바닥 매트 위에 바싹 엎드려서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매트의 섬유가닥을 골라내고 있더군. 복도 끝에 난 커다란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양쪽으로 늘어선 잠자는 작은 방들의 열린 문과 시야에 보이지 않는 창문들이 만들어내는 빛과 어둠의 조각들이 그 광경 위에 교차되었지. 그 한가운데쯤 아치 아래에서 그 불쌍하고 작고 거무스름한 턱을 가진 야윈 남자가 기분 좋은 날씨나 고독, 다가오는 발소리 등은 개의치 않은 채 매트를 열심히 보고 있었네.
우리가 다가갔을 때 나를 안내해 준 사람이 말했어. 거기서 뭐 하나? 남자가 우리를 올려다보며 매트를 가리켰지.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네. 나를 안내해 준 사람이 말했어. 내가 자네라면 가서 책을 읽거나 피곤하다면 누워 있겠네. 하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멍하게 대답했어.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 가서 책을 읽을게요. 그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작은 방들 중 하나로 사라졌어. 우리가 몇 걸음 채 가기도 전에 고개를 돌렸을 때 남자는 이미 다시 나와 매트를 관찰하며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섬유가닥을 짚어가고 있더군. 나는 멈춰서서 그를 보았어. 위아래, 안팎으로 꼬인 저 섬유가닥이 넓은 세상에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를 안내하는 작은 틈새의 빛만 남은 채 모든 지적 능력은 어두워진 거라고 말이야.